모르는 학생들이 와 있길래 이제 왔는데 수업을 해보니까 너무 잘 알아. 이런 내용을 물어봤더니 다른 학원에서 수강을 하고 시험을 보고 떨어지고 왔는데 시험에서 모르는 문제가 한 대여섯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시험 보는데, 시험 보는데 전혀 교재에서 보지 못했던 내용들, 이 수업에 없었던 내용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넘어왔고 제 수업을 하면서 그 내용이 교재에 다 있었던 거지. 이 친구들이 되게 안타까웠던 거야. 거기에서 안 가르쳐줬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없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우리 수강생들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다 맞출 수 있는 그 쉬운 문제. 수강생들이 엄청 똑똑했겠네. 엄청 똑똑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 공중보건에서 다섯 문제나 틀렸는데 2점 차로 떨어졌다는 거는 국어, 영어, 한국사를 진짜 잘본 거지. 이미 붙을 애들이었네. 그렇지. 이미 붙었어야 되는 애들인데 없었던 내용들 때문에 떨어진 거야. 너무 안타깝지. 나는 이 작은 학원 원장으로서 되게 좀 속이 상한 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때문에 큰 학원들이 좋은 줄 알고 갔는데, 아니, 시험에 안 나온 문제를 어떻게 맞출 거냐는 얘기야. 다섯 문제씩이나 되면은 말도 안 그렇지.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 지금 그 기간을 1년을 더 연장하고 그렇지. 이러고 온 애들 안 너무 되는 거지. 안타까워. 한 문제 정도는 당연히 교재 없는 내용이 나와요. 그거는 만점방정 문제인데, 교재 없는 내용이 한 네다섯 문제, 대여섯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는 너무 심각한데? 많은 누락이 있는 거지, 이론에. 시험에 나올 법한 애들이 다 누락이 됐다는 거지. 안타깝더라고. 그 친구들 시간이 너무 안타깝고 노력이 너무 안타까워서 좀 마음이 아팠어.